방금도 파샵이 3번으로 누르라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다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반주에 살을 더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앞서서 침대는 이렇게 끝난 거를 저기에서는 반주를 더 준 거죠. 앞부분이랑 달라요, 리듬이. 앞에서는 이렇게 쳤었던 거를 여기서는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쳤던 거를 그리고 심표가 있으니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만 이제 변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사연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비트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8비트 위주로 이제 되게 나 8분음표 위주로 근데 얘는 이제 16분음표 4개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1, 2, 3, 4라고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이 한 마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가 제일 지금 리듬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항상 네 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네 개 기준으로 1, 2, 3, 4라고 쳤을 때 어디 어디에서 쳐야 될까요? 헷갈리죠. 예, 보통 1, 2, 3, 3, 4, 3, 4. 지금 2, 3을 쓰고 2, 3을 쓰고 2, 3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4를 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 1, 2, 앞에서 오던 속도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 템포였으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마디만 속도를 완전히 다운시켜서 해볼게요.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1, 2, 3, 4 중에 뭐가 빠지죠? 딱 지금 저 그 악보를 기보를 할 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를 지금 벌려놨잖아요. 지금 벌려놓은 데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 3이 빠진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빠졌죠? 1, 2, 3이 빠진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2,4가 빠지는 거고 1,2,3,4 그 다음은 2가 빠지는 거고 1,2,3,4 어렵죠? 그러니까 16분음표 4개가 붙어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게 한마디에 네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다시 느리게 한번 해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중에 인템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원래 원곡도 그런 거죠? 네, 원곡 리듬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리듬이 어렵지는 않지만 운지 자체가 어려워요. 세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세아도 전체를 다 잡는 세아 4번, 3번까지만 눌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아들이 높이 조절을 해서 나와야 돼요. 방금 친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파 샵에 지금 붙임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세아를 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떼버리면 멜로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위에만 떼는 거예요. 파샵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지금 친 거니까 여기까지 치고 이제 2번 가로로 넘어가는 거죠. 작아지면서
어이.